네,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내에 미래한국당에 대한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선관위가 실질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법상 없다. 그리고 관행상 실질적인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다 등의 이유로 여러 문제가 드러났지만 미래한국당의 등록 신청을 받아들일 것처럼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뭐 저희 당의 문제제기나 다른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미래한국당이 그런 사실들이 다수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등록 관련된 심사를 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유사한 사례가 다수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그렇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이라든지 기본권에 대한 침해나 국고에 대한 손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선관위가 정당 명칭에 대해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정당 보호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했었다는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등록에 관련된 심사를 함에 있어서 엄중하게 판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봉중호 감독의 기생충이 오스카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매우 축하드립니다. 전 세계가 공감한 이 영화의 메시지는 불평등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2014년에 빈곤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인 옥스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상위 부자 85명이 대략 35억 명에 달하는 인류의 하위 절반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불평등이 심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9년 기준으로 상위 10%의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이 전체 순자산의 43%에 이를 정도로 불평등이 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불평등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불평등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도 하고 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등 사회적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기도 합니다. 또 일부는 경제권력자가 정치권력도 포획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시킬 수 있다라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모두 타당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전통적인 이유들을 넘어서서 불평등이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어렵게 한다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고 힘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제의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강조해왔던 IMF조차도 2007년과 8년에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기존과 달리 불평등을 정책의 핵심적 사항으로 고려하라고 공고할 정도입니다. 심각해질 대로 심각해진 우리 사회 불평등의 문제는 여야, 진보, 보수를 모두 떠나서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도덕적이거나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기생충의 오스카상 시상을 계기로 불평등의 문제도 다시 조명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부재의 기억이라는 우리 다큐멘터리 영화가 아카데미 다큐멘터리 부분에 노미네이트 됐는데요. 비록 상은 받지 못했지만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작년에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서 당 차원의 상영회를 열기도 했었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게 하는 영화였는데요. 다시 한번 부재의 기억팀에게 축하의 말씀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지는 감이 있지만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스웨덴 등의 선진국에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십 년 전부터 민과 관이 손을 잡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모의선거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투표지원법에 근거해서 학교 모의선거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2016년에는 약 100만 명 정도가 참여하는 모의선거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캐나다도 모의선거 프로그램인 Student Vote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5년에는 약 6,662개교에 92만 2천 명이 참여했었다고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2017년에 모의선거를 했는데 약 3,490개 교회에 95만 8,400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가까운 일본 역시 2016년에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이 하향된 이후에 일본 문부성 주관하에 전국적으로 모의선거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6일 선관위가 몇몇 교육청의 주관하에서 진행하려고 했었던 모의선거 교육을 전면 불허하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18세 유권자뿐만 아니라 비유권자인 학생들 대상으로 한
모의 투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선거법 위반이라는 취지였는데요. 지금껏 선관위는 자체적으로도 모의선거 교육을 실시해왔고 모의투표 결과를 본선거 개표 이후에 발표하기만 하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었습니다. 이랬던 부분하고 현행 공직선거법 어디에도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원의 모의투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 그리고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미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 교육의 일환으로 모의선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번 선관위의 유권 해석은 민주주의 교육의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서 오히려 후퇴한 결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선관위의 걱정도 이해는 되지만 전향적인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광원 지구위원회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